작은 어항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. 그래서인지 이런 관상어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. 희귀한 관상어가 한자리에 모인 현장을 정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하얀 비늘에 새빨간 무늬. 관상용 물고기 비단잉어인데 한 마리 몸값이 1억 원에 달합니다. 비단잉어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. 꿈입니다, 꿈. 예. 길게 튀어나온 주둥이가 인상적인 물고기. 진화의 흐름을 거스른 희귀한 고대어입니다. 모양이 딱따구리처럼 생겼어요. 상어 같은 느낌으로. 둥글납작한 몸통에 흰색 반점이 촘촘히 찍혀 있습니다. 바다에서만 살 것 같은 가오리가 민물에서 헤엄칩니다. 이 물고기는 아로와나라는 종입니다. 팔뚝만한 물고기 한 마리 가격은 4천만 원으로 웬만한 승용차 한 대 가격과 맞먹습니다. 물고기뿐만 아니라 잘 꾸민 수족관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. 다양한 생김새, 형형색색 아름다운 매력에 관람객들은 사진으로 소장하기 바쁩니다. 국내 관상어 산업 규모는 4,100억 원. 매년 8% 가까이 성장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. 다만 관상어의 약 80%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. 국내산을 좀 그 부가가치 있는 어 정도를 좀 이렇게 확대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.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관상어 역시 새로운 취미 생활의 동반자로서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